주변의 색다른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이웃집 차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당연하죠. 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화요일이에요. 이제 분명히 이제 끝은 보이는데 여름의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보다 덥죠? 그리스보다 습해요. 야, 습하다라는 말 외국인이 있으니까 굉장히 사유리는 습하다라는 말 잘 모르죠? 아니요, 알아. 일본이나 한국이나 습해요. 그러니까 꼭 빼야 돼요. 많이 쓰죠. 야, 네. 꼭 빼야 돼요. 맞아. 매일매일 시험에 드는 우리 사유리 씨. 네. 네. 분발하세요. 화이팅! 네. 자,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이 바다가 집이고 또 파도가 이불이라고 합니다. 벌써 오? 듣기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죠. 너무 좋다. 네. 자, 폴란드에서 온 인어 공주 리디아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와! 와! 멋있어요. 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리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스. 안녕하세요. 리디아 남자친구 권기한입니다. 한국 분이셨어요? 공항 가도 그렇고 네. 저한테 가면서 한국 사람한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네. 저한테는 땡큐. 이국적이세요. 좋게 표현하면. 아니 제가 폴란드를 얼마 전에 촬영 때문에 갔다 왔어요. 네. 폴란드에도 인어공주 전설이 있더라고요. 맞죠, 리디아? Yes, we have a legend about Vars and Sava. The name Warszawa, which is the capital city of Poland, came from this. Vars and Sava is basically some legend about the dragon and the king who killed the dragon and rescued the mermaids, kind of symbol of Warszawa. 맞아요. 네. 그러면 인어공주의 후예. 말이 잘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 이집트에서 만났어요. 아, 이집트가 카이트 서핑의 천국인데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때 리디아가 휴가 때 친구들하고 놀러 왔어요. 이제 그때 처음 봤어요. And he was one of the best kiteboarders there, but he looked so young. It didn't even occur to me I could be attracted to him. He looked really young, like 22, 23 years old. And then I started to talking to some friends who I met there, and they said, oh no, he's like this and that age. And then I'm like, oh, there's an opening here. I went back to England, which I lived at that time, and then slowly, slowly we started going out together, but it took a time. 그런데 리디아 씨는 아까 뭐 영국에서 뭐 직업도 있고 그러셨다고 했는데 그런 걸 모두 다 접고 남자친구 따라서 지금 제주도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네, 아무리 서핑이 좋아도. Well, it must be love. 아무튼 그 카이트 서핑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저는 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리디아의 제주도 정착기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이웃집 찰스예요. 바람 좋고 물빛 좋은 제주도. 이 아름다운 섬에 둥지를 튼 두 사람.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뜨는 리디아. 여유 있게 아침을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바다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바람부터 확인합니다. 저 코리 좀 봐요. 집 앞에 잠깐 나왔을 뿐인데 산책길 수준이 엄청납니다. Soju hot? So very hot? It's okay, a little bit more. 제주살이를 하면서 찾은 보물 같은 장소. 낯선 곳에서의 생활을 되짚어보는 리디아만의 비밀 공간입니다. I'm thinking about my life in Jeju. Sometimes when difficult time, I come here and stay here some 1 hour or half an hour. It's my meditation place, like my Zen garden. 이제 일하러 나가 볼까요? 카이트 서핑 센터를 운영하는 남자친구를 돕는 리디아. It's very difficult to fit everything in. 카이트 서핑을 하기 위해선 조건이 맞아야만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바람이 잘 불어야 하는 거죠. 일하러 가는 출근길,
풍경이 눈부십니다. 바람 제일 잘 부는 곳이 그날의 카이트 서핑 장소. 기다려. 야. Why you don't make him wait?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알기 위한 깃발을 세우고 보드 조립부터 하늘로 띄울 대형 연에 이리리 바람을 넣고 30m가 넘는 긴 줄이 꼬이지 않게 풀고 나서야 강습생들을 위한 카이트 서핑 준비가 끝이 납니다. 오케이, 가자! 바람이 있어! 여자 회원에게 서핑법을 알려주는 리디아. 그런데 강습생의 패션이 남다릅니다. 강렬한 인상만큼 시원하게 카이트 서핑 실력을 뽐냅니다. 점점 타시다 보면 물 들어와서 여기서든지 나중에 타실 수 있게. 의욕이 넘치는 이분은 이제 배운 지 5일째 되는 새내기 회원 되겠습니다. 파도가 치지 않는 날에도 서핑을 즐길 방법을 찾다가 고안된 카이트 서핑. 바람을 타고 물살을 가른다는 그 카이트 서핑. 언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도 봐 놓고 예,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카이트가 돌아가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무전교육. 이번엔 초짜 새싹 서퍼입니다. 초보자는 카이트 하나 다루는 것도 쉽지 않군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카이트는 돌아와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카이트는 돌아와요. 카이트는 돌아와요. 아기 걸음마 떼듯 하나하나 가르치고 배웁니다. 카이트 서핑, 발만 담그다 말았죠? 본격적으로 카이트 서핑 한번 즐겨볼까요? 카이트 서핑은 파도를 타는 서핑과 바람을 타는 패러글라이딩을 접목한 레포츠입니다. 바람을 탄 카이트를 조정하며 서핑 보드 위에 몸을 맡긴 채 물 위를 질주합니다.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넘나드는 자유와 짜릿함. 청춘을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온 두 사람. 이들은 어디서 웃깃을 스쳐 인연이 됐을까요? 영국에서 직장을 다니던 리디아는 휴가차 떠난 이집트에서 연인을 만났습니다. 좋은 연봉에 안정된 생활이었지만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갈증이 컸던 리디아. 남자친구를 만나 바람처럼 살아오길 5년. 긴 여행 끝에 제주에 정착했습니다. Need to bring back. Kiwan always leaves everything on the beach. Very typical man. 아, 해녀. Oh, I go talk to 해녀. I like 해녀. I never see 해녀. That would just be grumpy. They are just strong and funny, I think. 다가가면 정을 퍼주는 게 제주 인심입니다. 아, 이거? 응. 아 김치찌개? 응. 된장찌개? 응, 된장. 오. 된장찌개 해먹을 거예요. 아, 응. 맛있어요, 된장찌개. 이거 뭐 있으면 좀 줄 거예요. 조금? 응. 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 아니, 그걸로 자극찌개, 된장찌개 못 해먹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조금 더, 조금 더. 맛있어. 어, 감사합니다. 아, 조금만. 아, this will be big 된장찌개. 자, 맛있게 먹어요. 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So I'm cooking Korean food for Kiwan because I know he's like traditional Korean man, so he likes soups. Always when we are eating some meat at home. 바다 앞에 자리한 두 사람의 첫 보금자리. 근처로 서핑을 나온 날이면 옛집에 들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이 살았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엉망입니다. 지난해 5월, 넉넉지 않은 돈으로 제주에 정착한 두 사람. 버려져 있던 비닐하우스를 하나하나 만들고 꾸며 둘만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Because we just came to Korea last year and we didn't know anything. We didn't know where to stay and we didn't have enough money to rent the house and pay deposit. Sometimes I was feeling like I'm gypsy. You know, I thought people are laughing at me that I live in a place without toilet. I felt sometimes like they think I am a little bit crazy. I have trusted him. Okay, we can make it. 넉넉지 않은 살림도 주변의 시선도 문제되지 않던 두 사람. 이들을 절망케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았는데 you holding door here? Yes, like this. Like, and everything is flying there. And all what I was saying is we are going to die here. I was really scared. 지난해 10월 강풍을 몰고 온 태풍 차바. 한반도에 상륙한 역대 태풍 중 세 번째로 강력했던 차바는 두 사람이 땀 흘려 일군 집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Within 10 minutes it just turned into trash. We just came to Jeju, he want to start something and we've done all this work and then suddenly everything got destroyed. So I think it made us stronger, like yeah, we start again and now it's better. Yeah.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주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 밥 한 끼 먹는 자리. 리디아는 삼복 더위 때면 보양식을 먹으며 무더위를 쫓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옷 먹인 오리도 모자라 인삼까지. 입맛은 이미 한국 사람 다 됐습니다. 맛있어. I try. Very spicy. This pajari, no, pamuchin? 부추, 부추김치. 부추김치. 됐을까? 매워 없어. Which one is spicy? This is my most spicy. Try. 자, 이번엔 고추장에 묻힌 고추 장아찌인데요. This is most spicy, but I can eat. 슬슬 올라오죠? But I cannot eat all. 이건 뭐야? 미스터 타이푼, only Korean to me now, okay? No English here. Only Korean. 이게 한국말? 한국말. 말해요? 알았어. 알았어? 너도 알았어요, right? 알았어요? 먼저 배우고 노력하는 리디아를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낯선 제주에 정착하기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외국에서부터 가족처럼 지낸 친구의 진심 어린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기한이 만난 게 19살 때 만났거든요. 지금은 40을 넘긴 나이죠. 그래서 제2의 또 삶을 살기를 나는 원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노후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 happy? I'm happy. Yeah. Yeah. 나도 기왕이 나이 때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그게 좀 아쉬운 거지. 그래서 그걸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고 그런 걸 또. You understand? I understand. We love you, Mr. Typhoon. That's for me. Oh, the good boy. So ugly now. You will be so ugly. 바람이 없는 날이면 밀린 집안일이 리디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거기서 그러면 안 되는데. 엉망이 된 바닥을 닦는 일도 리디아의 몫입니다. 오, never ending story. 한숨이 절로 납니다. Always some missing your socks. Two different. 기완 씨.
저녁 준비하러 간 리디아와 거실에 그대로 앉아있는 기환 씨. 술빵! 소주 한 잔. 그래도 강아지는 눈치라도 보네요. 저는 쉬는 날이 전혀 없어요. 휴일이 없어요. 근데 바람이 안 부는 날 쉬는 날인데 제가 뭐 하려고 해도 리디아가 아유 쉬라고 하고 자기가 다 해요. 그래서 뭐 그러는 거지. 저녁은 남자친구를 위한 된장찌개. 평소 리디아의 요리 실력 잠깐 엿보면요. 김치찌개는 기본, 갈치구이에 국민요리 불고기도 뚝딱. 여기에 폴란드 전통 음식에 집에서 직접 구운 수제 피자까지. 국경을 넘나드는 요리 실력자입니다. 기완 is very good cook. He used to make 요리말이 and kimbap and some other Korean things. But since I've learned how to cook Korean, he does not cook anymore. I made mistake by learning how to cook. 매끼 한식으로 차려지는 밥상. 이 정도면 완벽한 집밥 아닙니까? Why? It's real 된장찌개, like really 찌개. Very 된장찌개. You complain it's too much 찌개. It's for real Korean. I need some more many rice with this. Too salty? Tastes good. Very good. Even I know better. 다른 반찬을 먹어보지만 또다시 얼굴로 맛을 표현하고 마는 기환 씨. Why? Too salty? Everything is too salty today? What happened today? I never put so much salt. Why today I put salt? I don't know why. You know, in Poland we say if somebody use too much salt, they're really in love. 깨소금 대신 소금만 볶은 저녁이 지나가고. You make oil kimchi? Yeah. 이런 모습 낯선데요. Well, for sure it's not oil kimchi. What is this? I think it's, you know, for your face. Too much sunburn, so. Oh my God, you're going to make some face mask for me? Yeah. In Korea, it's hundreds of face masks you can buy. You make natural? It's natural is better. Oh my God, it looks so good. Oh, it's cold. 좋아. 좋아. 조금은 투박해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Good. 은근히 우려낸 진국 같은 마음 씀씀이로 리디아의 마음을 훔친 거군요. Maybe he doesn't show it. Outside, many people think he's so hard person. He have this another side people don't know, and I'm very happy to know this side. 달달하진 않지만 진국인 남자. 역시 마무리도 달달하진 않습니다. Oh, do you have to make this for me every day? Cucumber vegetable. 방심할 틈을 안 주는 기환 씨. 이게 매력이군요. 소주. 소주 마시겠구나. 그림 같은 바다를 품은 땅. 바람이 많아 삼다도라 불리는 제주도는 카이트 서핑을 타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오늘은 강습이 아닌 신제품으로 출시될 카이트를 점검 중입니다. 바람이 정말 잘 불고 따뜻하고 이제 좋은 호텔에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하기 좋은 데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일단 제주도를 못 떠나니까 여기서 한다고 하는데 제주도도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뭐 돈 굳었죠 뭐. 세계적인 카이트 서핑 회사의 제품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기환 씨. 카이트 디자인부터 참여해 기능과 안전을 위한 시험을 2년 동안 수없이 반복하며 보완해 나갑니다. 기환 씨에 의해서 신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풍속에 따라 10m 이상도 날아오를 수 있는 카이트 서핑의 매력. 패러글라이딩 조종과 서핑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숙련자의 기술입니다. 카이트 서핑은 1990년대 유럽과 하와이에서 시작된 뒤 해외에선 이미 인기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았는데요. 카이트 서핑이 좋아 20대부터 바람처럼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최고의 서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Here have this Korean engineering mind. So they like this. He's very paying attention to the details. He's doing really good job with this. That's why they believe in him. 안녕하세요. 서핑 회원들의 첫 회식 날. 소개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우리 처음 우리 제 첫 강습 때 지난해 5명으로 시작해 올해 35명으로 늘어난 회원들 소개에 신난 기환 씨와는 달리 리디아는 좀 쭈뼛쭈뼛합니다. 와이프. 아, 리디아 소개 일어나서 소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소개. 리디아 스피크 코리안. 야, 코리안. 코리안. 아이고.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리디아입니다. thank you for giving me warm welcome. Thanks a lot. 분위기가 무르익고 시끌벅적해질수록 소외감을 느끼는 한 사람. 아니 어쩔 때 이제 막 물어보고 싶은데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또 영어가 안 되니까 어쩔 때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말은 하고 싶은데 진짜 할 수 없이 영어를 배워야 되겠더라니까. 아니, 영어 배우면 좋죠 뭐. 근데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궁금하죠. Very difficult to explain this. Already passed, long time story. The point is, you have to learn Korean. So. 이제 서바이벌 위해서는 코리안을 배워라. 알겠죠? So, learn Korean. Okay. 즐거운 회식 자리에서 홀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온 리디아. 집안 공기가 냉랭합니다. Why you don't translate anything to me when we are party with another people? I feel like some, you know, like some baby. Everybody laughing and clapping hands and this and have fun. And I am something very sad. How I can translate and talking with them? Doesn't matter. They can talk to me Korean and then like include me, ask like some, you know. Okay. I will try more. 폴란드어와 영어 그리고 독일어, 러시아어 등 6개국어에 능통한 리디아. 한국어를 몰라 느꼈을 소외감을 뒤늦게 눈치챈 기환 씨입니다. 리디아, maybe you want to going somewhere language school? Okay, I can try. Let's see if I will understand something. It will be not far there, Jeju City. You can go and drive car. Yeah, you can take bus. Okay. I think I have to start like some life in Korea all the time. I'm so dependent on you by myself. Take bus and something and ask people where to go. I think I will faster learn, no? Yeah. Hmm. Okay. 괜찮아. 괜찮아요. 쇠뿔도 단김에 빼렸다고 난생 처음 남자친구 없이 버스를 타고 제주 시내로 나가는 날. 혼자지만 막힘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혼자 공부해왔지만 한글은 도통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글. It, she says, this woman. She says it's very easy, but she is a liar. It's very difficult. 처음으로 한국어 수업을 받을 걱정에 한시도 한국어 공부를 놓지 못하는 리디아. 이러다가 정리해서 놓쳐요. 안녕하세요. 다행히 맞게 잘 내렸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느라 한국어 배울 겨를도 없었던 지난 시간. If you want, then you can just join the class and see if you can, you know, understand. Okay, I would like that. Okay, yeah. I will get you. Thank you. 이제야 정착하고 도전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늘요 새로 들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y name is Lydia. I'm from Poland and I don't speak Korean yet, so that's why I'm here. 리디아에겐 난이도가 높은 읽기 수업. 우리 집에 오시겠어요? 레오니스 수자 읽어봅니다. 레오니스 먼저. 폼메 씨, 언제 시간이 있어요? 그쵸,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오자마자 지목당한 리디아.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워리오. 수요일에는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주말에 시댁엔 다요. 주말에 시댁엔 다요. 그럼 금요일에 바쁘지세요? 네, 좋아요. 흥,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잘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25. 25. I want to come as much as possible. It's really good. I really enjoy it. And it's nice sitting with you because if I don't. Yeah, really, thank you very much. I think soon he will be worried because I will understand Korean. Right. 자신감을 되찾은 여세를 몰아 혼자 장 보러 나선 리디아. 갈치 없어? 갈치. There is a lot of 갈치 here. Maybe this 갈치 looks good. 안녕하세요. 갈치 두 개 주세요. 조금 갈치 두 개. 와, 물 좋은 것 좀 보세요. 어떻게 드시려고? 조림 구이? 조림, 갈치 조림. 네. 조림? 아, 조림 할 줄 알아요? 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맛있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쁜 이모가 아침에 들어도 이쁜 이모.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 우리 모구마 예뻐요. 아 제주? 네. 제주 로컬? 제주도. 제주도. 기쿠아? 네, 기쿠아. 제주도. 네. 잘 갔어요. 네. 혼자 갔어요. 네. 가세요. I don't know. I've never tried before. I think very much it because many, many, many people all the time. So I want to try. 시장에 가면 문어빵도 있고 역시 시장의 백미는 맛집 탐방이죠. 맛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폴란드 있어요. 아, 폴란드요. 폴란드는 잘 읽을 것 같고 검색은 나가지고. 여기 한국에 여기 제주도 오신 지 얼마 됐어요? 2 years. 2년. 네. 아, 어제 신입이시래. I understand. Okay. But speaking no good. 잘하시는데. I love it. My God, Jeju is amazing. 리디아의 제주 생활이 오늘만 같길. 리디아가 집을 비운 그 시각. 이거 웬만하면 안 꺼낼라 했는데. 꺼내야 돼. 평소 집에 오면 꼼짝을 않던 기환 씨. 근데 지금 한여름 땡볕 아래서 뭐 하는 거예요? How about my furniture? When you will make? What? It's not raining. No, wood need more dry. It's still wet. Maybe tomorrow. Every day would need more dry. Coffee there and some flowers and some cup. And I can make coffee from there. I will be happy. Can you make coffee? Coffee is wet. Need more dry. So I think tomorrow. 해줄 거면서 말을 꼭 저렇게 합니다.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지 않고 숨겨두는 상남자 스타일. I'll wear a mask for you. If you want a part. 리디아만을 위해 땀 흘리는 이 남자. 좀 멋지네요. Strike me down in anger. 리디아? 어? It's finished. Done. My coffee station is ready? Yeah. Mm. Nice. Oh, it's nice. I like some vintage style. 하나씩 늘어가는 살림은 모두 기환 씨의 솜씨입니다. 저는 그냥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그게 계속 다였는데 이번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살림이 늘어나고 있죠. 집이 있고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안에 자기 물건들을 하나하나 모아놓고 진열도 해놓고 그렇게 살림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행복하죠. 누군가는 여행처럼 산다고 부러워했지만 이들은 안정적인 삶이 그리웠습니다. 기왕! Nice, no? Can you make more? Yeah. 감사합니다, 아빠! 두 사람만의 달달한 공간에 okay.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쌓여갑니다. 오케이, one more time. 물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카이트와 보드를 동시에 조종하려면 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I'm going to fall down. No. If you don't have strong shoulder, you'll get injured. So we have to training this for the strong shoulder. Up. Up. I will break your middle. Up. Be smooth. Like dancing. 젖 먹던 힘으로 버티고 있는데 요구가 많아요. Show me your dancing. Smooth like you dancing. Smooth like. 자신 있게 시범을 보이는 기환 씨. 말처럼 쉽지 않죠? 아이고야.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카이트 서핑을 위해서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해오던 리디아인데요. 오늘따라 기환 씨는 왜 호랑이 조교로 변신한 걸까요? Why is so hard? Today is something extremely hard. We have a competition. Yeah, but I think I'm strong, no? This competition is like... I think this time there's no woman competitors, so you have to compete with men. Compete with men. Where? Lydia, you can do. I think you're joking. No, you're serious. You can, Lydia. Don't worry. Just try. That's why you have to more exercise and more training. It's okay. 아직 카이트 서핑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실력을 갖춘 참가자가 많지 않은 상황. 리디아가 뭔가를 보여줄 기세입니다. 드디어 카이트 서핑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경기 운영부터 심판까지 기환 씨 혼자 도맡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리디아한테 자신 없는데. 5분 동안 물과 공중을 오가며 기술을 펼치는 대회. 회전 기술과 점프 기술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자유자재로 선보이는 참가자들. 마무리 착지 점수까지 잘 확보해야 하는데요. 여기저기서 감점 요인이 속출합니다. 초조하게 출전을 기다리는 리디아. 애써 담담한 척 내색하는 기환 씨. 파이팅! 야호! 아, 강사님, 리디아 바지기 어끼 이거.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때부터 취미로 시작한 카이트 서핑. 9년 동안 쌓은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높이도 높이지만 공중에 오래 머무르는 시간이 중요한 점프 기술. 그리고 완벽한 회전 기술까지. 착지가 잠시 불안했지만 이내 중심을 잡고 질주합니다.
남자 참가자들을 상대로 멋진 경기를 펼친 유일한 여성 참가자 리디아. 9월에 있을 전국 대회를 앞두고 열린 제주도 예선전. 그 결과는 3등 방상혁. 상혁이 3등. 2등은 우리 한태. 한태 있어. 2등 2등. 우리 챔피언이 여자예요. 우리 리디아. 열심히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조촐한 대회라고는 하지만 남자 참가자들을 상대로 우승까지 하고. 못하는 게 없는 1당백 리디아. 축하합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일을 하러 가는 길. 여기는 처음 살았던 그 비닐하우스 아닌가요? 태풍이 핥힌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1년 가까이 방치해둔 사이에 오가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비닐하우스 안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치울 만큼 새살이 차오른 토사랑. 글라스. You know, here it's the same like when we just first arrived last year. Yeah, same dirty. Yeah, and then like we clean like this before like some few days. This is what I make your coffee table. This is from this wood. Historical wood, sentimental wood. 제주에 남는 것보다 어쩌면 떠나는 게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I can see the sky. Now it's funny. I'm laughing, but that time, I'm crying. 인생의 가장 거친 폭풍이 몰아쳤을 때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이겨낸 두 사람. 그땐 이런 여유가 찾아올지 미처 몰랐습니다. Not bad. 두 사람은 언제 또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을 얻었습니다. It actually bring the strength to go for more. Okay, what can happen more? We've already made this, we built this, we've lost it. We can do anything. It can, anything is possible if you just go for it. So, no, actually it didn't make me want to leave Korea. It made me want to prove that we can make it again better. 마음의 바람은 멈췄지만 여행과도 같은 삶을 사는 지금. You happy? Mm-hmm. 살아보니 떠날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일상입니다. You think we will be in Jeju 10 years later? Yeah, of course. And what we will be doing in 10 years time? I think 10 years later our members will be some 5,000 members we have. I wish it's like this. I think it's good we come to Jeju. Sometimes difficult for me, but I think easier for you. You have your own country, your own food, your own people, your own language, your own culture. For me, it's a little bit hard sometimes. I know. But I'm trying my best, and I think I adapt easier than some other people. I'm some easy adaptable, so I can make it. Okay, good. 제주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찰스예요. 아,
아이고, 그냥 눈이 다 시원해지네요. 저는 이렇게 부러울까요? 저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제 꿈인데 그 위에서 이렇게 바람과 그 파도를 느끼는 그 기분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It's amazing, really. 아, you 진짜? Until you try it, 네. probably it's very,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It's the most rewarding feeling I have ever had with any sport. 오. At first, when you are looking at kites, it's like very intimidating, and you think like I cannot do it. And then you realize step by step, hour by hour, it's easier than you think. Once you get into your first riding, it's the most amazing feeling to master the wind and you water. Fly, yeah, it's like wow. seriously, it's the most thrilling feeling I've ever had. Wow. Really amazing. 제주도에서 한국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건데 뭐 좀 낯설고 어려운 건 없어요? Probably the most difficult part is not knowing the language, 그렇지. especially Jeju language, even more difficult. 아, 진짜 힘들어. 진짜. 저희도 못 알아들어요. 그 저도 네. 제주도 가잖아요. 혼자 없이 이게 무슨 말인지 혼자 몰랐어요. 없이. 혼자 없이 혼자 없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없소에. 아,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리디아 씨가 이게 생활이잖아요. 여행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자, 정착하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녀보신 거예요? 50개국 정도 될 거예요. 리디아 씨도요? Please, maybe about 50. I'd like to see 50. them all. 근데 이게... 대박이다. 따라, 따라, 이게 다 돌아다니는... 이런 남자랑 같이 살려면 정착의 꿈이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항상 한국이 그리웠어요. 네. 아, 그렇죠. 네. 뭐 한국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김치찌개 이제 뭐 한국 TV 같은 거 프로그램도 한국말 네. 듣는 것조차도 너무 좋았으니까 네. 제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주도를 그동안 안 와보고 외국으로만 지금 네. 돌아다녔는데 제주도 딱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카이트하게 이게 뭐 네, 바다도 어딜 다녀봐도 이렇게 이쁜 바다가 없고 바람도 잘 불고 그럼. 그래서 정착을 하는 거죠. 아니 기환 씨가 이제 한국이니까 뭐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지만 리디아 씨는 사실 이제 또 다른 먼 나라로 오시게 yeah. 된 거잖아요. 혹시 그렇죠. 그럼 부모님께서 걱정을 안 하시나요? 맞아요. 부모 마음이 될지. Yes, of course. My mom is really worried. My dad sadly passed away already 10 years ago. My mom is alone, so even more worrying for her that I am so far away. And every time I visit her once or twice a year, she's always, oh, why do you have to be so far? Is there no kitesurfing place nearer here? But of course, I follow Kiwan. He's decided to be in Jeju. He wants to be successful here. So I decided to support him 100%, stand behind him. 근데 여쭤봐도 되면 결혼에 대한 거 이제 7년 연애하다가 맞아 맞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I think you should ask him. 제주에 정착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여기에 좀 자리를 잡아서 좀 이제 타이밍 좋을 때 프로포즈를 해야죠. 그 타이밍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뭘 좀 준비를 해야 그쵸? 경제적으로 좀 기반을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제가 제주도로 왔잖아요. 네. 뭐 당연히 우리는 모아놓은 돈은 없을 거고 그래서 얼마 갖고 시작했어요? 둘이 합쳐서 800만 원 가지고 왔어요. 800? 제주도 생활을? 네, 800만 원. 아파트도 필요해야 되고. 네. 정말 저 사람이 현실 감각이 하나도 없네. 제주도 왔으니 뭐 맛있는 저는 한국 음식에 굶주려 있으니까 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횟집 한번 가면요 한 돈 20만 원 써야 돼요. 그렇게 먹으니까 뭐 돈이 그냥 바로 다 바닥이 나죠. 그렇죠. 제주도는 차가 없으면 좀 불편한 게 많아서 우리 카이트 장비도 실어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차도 150만 원 주고 지금까지도 잘 타고 있어요. 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기환 씨 믿고 왔지만 좀 불안하지 않았어요? 한국 생활? You know, if you just come with whatever small money you have and then it's very difficult to get things, to rent house, to buy car, everything is expensive and to run the life. But I think we've already made decision we want to try and we really work hard and him. So I think this will pay off. I just believe in this, so we are trying.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여쭤보겠는데 그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제주도에서 서핑, 뭐 갈치 이런 일이 벌이가 좀 불안정하지 되나요? 않아요? 네. 아직까지는 힘들죠. 그렇죠. 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크게 키워나가려고. 양양이 요즘 서핑의 어떤 메카 이런 것처럼 제주도 카이트 서핑의 뭐 전 세계 메카 이렇게 만들 수 그렇게 있거든요.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때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아, 그 역할에 리디아 씨가 그럼.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폴란드에서 온 인어공주가 서핑을 가르친다. 올레길 어디 가다 보면 그럼. 코스가 이렇게 있다. 창 하나 들고. 뭐지? 여서 오세요. 혼자 없어 얘. 걸려면서. 왼쪽 하지마. 그래. 난 역시 사업가야 나는. 우리 권기한 씨가 네. 그 카이트 서핑 예. 클럽을 합니다. 클럽하우스를. 그 옆에 우리 리디아 씨가 폴란드 돈까스 집을 여는 거예요. 괜찮다. 그럼 제주도의 유일한 폴란드 돈까스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폴란드 돈까스 집. 제가 일단 제주도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Can I see your face as advertising? Yes, yes. 이렇게. 자, 기원 씨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한국을 사랑하는 이제 여자친구와 함께 이제 서핑 그 센터도 잘 돼야 되고 네. 뭔가 저희가 약간 핑크빛 지금 미래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까라는 좀 각오를 여자친구에게 오케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본이 없던 건데. 대본대로 안 해요. 저희는 저희 맘대로입니다. 미리 좀 생각을 좀 해놨어야 되는데. 리디아, 나 믿고 한국 따라와줘서 고맙고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 알았어. 뽀뽀. 아 진짜 오늘 바람처럼 정말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흠뻑 취해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제주도에서 우리 두 분이 서핑센터도 잘 되시고 또 무엇보다 저는 두 분의 그 사랑의 결실이 좀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찍 잘 쓸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 어색하게 인사를 하면 나는 정말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요. 알 수 없는 말과 행동 정말 너무 어려워요. 우린 같은 친구예요. 도와주세요. 이 카차 버스를 나 해도 삑삑삑